어디야? 태권도 성지 태권도 안에 왔어요. 그럼 빨리 가보자. 태권도원에 왔으면 그래도 태권도복을 입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나 도복 띠 안 가져왔는데? 응, 나도. 괜찮아, 여기 빌려준대. 진짜? 근데 가져. 너 검은 띠 아니냐? 어. 아마 검은 띠는 없고 무지개 띠가 있을 거야. 무지개 띠? 그럼 또 뭐야? 여기만 있는 띠가 있어. 빨리 가볼까? 응. 엄마는 할 수 있어요? 어, 엄마는 허리띠 줄게. 고속도로 이용이 가면 도복을 빌려준대. 진짜? 응.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무지개띠다. 진짜 무지개띠다. 탈의실 여기. 저희가 옷을 갈고 왔어요. 아, 여기가 여기는 외국인도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여기 찾아오는 것 같아. 여기 가면 메달도 있대. 메달? 어, 한번 보러 가자. 저쪽에 있나 봐. 오, 이거 88 올림픽 때. 저기 중간에 있는 애가 누구게? 백호? 호돌이. 아, 호돌이. 서울 올림픽 때 메달이래. 금메달. 와, 시드니 올림픽 때 금메달. 어? 동메달, 은메달. 여기 총장님이신데. 총장님이신데. 어. 우와. 보소돌이. 어? 너도 나중에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저기도 있다. 우와, 금메달 은메달. 나중에 너도 이 정도는 받을 수 있냐? 응. 아마도? 아마도? 어, 아마도. 아마도는 어느 나라 섬이냐? 오, 보소돌이, 보소돌이. 태권부이, 태권부이. 이게 쉽진 않아. 태권부이가 단증이 있어. 국적 대한민국 로버트 태권보이 76년생? 너무 멋있다 얘. 아빠보다 키도 크고. 아빠 어디가? 금메달. 나 금메달. 아니지. 너희는 은메달. 키가 내가 제일 크니까 내가 금메달. 아니, 원이랑 저랑 겨루기 배틀 해볼게요. 원이 자신 있어? 어. 보소돌이 이길 수 있을지? 뒤에 나오네. 상대편 여전해. 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98점. 자, 원이 몇 점을 받았지? 오빠는 몇 점? 98점. 버섯돌이 98점 받았대. 난 그거 통과할 수 없어. 저 여잔데? 아티 풀렸어. 아, 네가 지혜야? 원이, 우리 합체! 에이. 팔다리 4개! 뭐야? 아빠 좀. 과연 누가 이길지? 92점이지, 아! 버섯돌이 다음에 다른 경기로 한번 붙어보자. 그래, 빨리 다음 경기로 가자. 빨리. 어? 체력 측정하러 가자. 체력 측정? 응. 여기는 기초 체력 단련실이래요. 그냥 하면 재미없지. 어? 뭔가 걸어야 되지 않겠니? 상품. 상품은 지금 안 가르쳐 주지. 오케이. 준비. 자. 계속. 아, 저기. 버섯돌이 예상 점수. 어? 예상 점수? 20점? 20점? 10점? 시작! 오. 오. 버섯돌이 34점? 저 34점? 예스! 아니, 몇 점 할 것 같아? 나는 20점? 20점? 그럼 네가 지는 건데? 1점. 어, 힘은 넘치네. 원이 24점. 아쉬워. 바로서기 배틀? 쭉 올라가고 있어. 원이 역전의 기회야. 어, 원이 100점. 원이 100점. 버섯돌이 몇 점 할 것 같아? 100점. 나? 어. 101점. 에이. 오케이! 100점이네. 어? 무조건 100점 나오는 거 아니야? 아빠 해봐. 아빠는 하면 그냥 100점이지. 야, 봐봐, 봐봐. 대박, 이거 어떻게 했어? 재미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일부러 그런 거야. 에이. 다음 경기 뭐예요? 가보면 알아. 어, 뭐야 저거? 원이 자신 있어? 내가 이제 이번엔 내가 이길 거야. 내가 이겨. 자, 3, 2, 1. 오, 버섯돌이 이기고 있는데. 무효 경기 아니야? 아니, 태권도로 하셔야죠. 아, 버섯돌이 승. 이번 경기 제가 이겼어요. 가자. 다음은 뭐야? 버섯돌이. 응? 이번 경기 이길 수 있냐? 어. 엄청 어려운 것 같은데? 이건 원이가 유리한데? 왜? 왜냐면 움직이 작잖아. 머리카락. 지금 여기 가스 나오는 거 같은데. 이상한 연기 나오는데? 아빠가 빵꾸기 왔어. 아니. 아니. 버섯돌이 몇 점 할 것 같아? 나? 한 40점? 과연 버섯돌이는 몇 점을 할까요? 경기는 원이가 이겼어요. 그러면 동점이네. 상품은 나중에 둔다 줄게. 오케이? 어. 원이 좋아? 어. 안녕. 힘들었어? 어. 그래도 재밌지? 내 딴 보여? 어, 보여. 오. 재밌었냐? 어. 형아 누나도 엄청 잘하지 않냐? 어. 버섯돌이 저 정도 할 수 있어? 나중에. 나중에? 어, 한 30년. 버섯돌이 어디가? 어, 원인은 어디에 그래 뛰어다녀? 우리 전망대. 전망대? 어. 우와, 저기 모노레일이다. 어, 우와. 버스인데 안에? 엄청 작은 버스 같아. 우와. 이렇게 뒤에 보니까 무서워. 근데 내려갈 때 완전 무서울 것 같아. 안 무서워? 지하철 한 칸에 반? 4분의 1? 어, 4분의 1 정도? 계단도 있어. 아빠 계단 타고 올라가요. 아무리 그래도 아빠 계단으로 가라니 그건 너무한 거 아니니? 아빠 계단으로 가면 좋겠다. 조용히 해. 엄마 여기 어때? 진짜 좋아. 야, 너무 귀여운 거 아니냐 얘? 왜 울어? 어, 근데 저건 뭐야? 전망대. 올라가볼까? 가보자. 어, 올라가보자.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우리가 구름 속에 있는 것 같아, 원이. 어떻게 아, 너무 아쉬운데, 오늘? 아빠, 어? 상품 뭐야? 상품? 상품이 뭔가요? 뭐야, 꼴랑 부채?
부채? 왜 실망했니? 어. 정말 부채 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짠. 우와, 우와. 저 뭐야? 갖고 싶어. 왜? 이름을 맞춰야지. 주님, 저. 하나 더밖에 안 했는데. 네. 자, 먼저 대표 소사부터. 갑자기 얼굴이. 아니 그 이름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대금도사 하나 떼고 진지? 어? 꺼놓기니까 자 우와 좋겠다 원인은 대금도사님 원인은 파란띠니까 진지 귀여워 고맙습니다 버섯돌이 원이 어? 오늘 갔던 데 중에서 제일 재밌었던 데가 뭐야? 아, 원이부터 그 따라해가지고 대결하는 거 태권도 대결하는 거? 어, 버섯돌이는? 나는 경기장. 경기장? 아, 공연? 어, 공연. 형은 누나들 엄청 잘하지. 응. 다음에 우리 또 올까? 아빠는? 아빠는 공연이 제일 멋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여기 어린이 입장료가 3,000원밖에 안 돼. 그런데 그 정도 공연 퀄리티면. 공짜지. 어, 진짜 공짜야. 아니, 3,000원에 저런 공연 어떻게 봐? 여기 태권도에서 이제 태권도는 정말 즐겁고 재미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꼭 한번 와보세요. 후회 안 할 거예요. 오늘 재밌었나요?